신투북 독자 여러분들 안녕? 백현입니다. 네,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. 슬라임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. 뭔가 완성품도 있지만 그래도 ASMR을 하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막 색소도 있고요. 뭐 파츠들이 이렇게 다 있죠.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무색 슬라임.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. 소리도 안 나고. 그냥 일단은 색깔을 먼저 입혀야겠죠? 오늘의 기분은 오늘은 노란색으로 할래요. 색소를 사용하기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. 어우, 손 아파. 부으면 돼요. 일단은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. 아니, 이게 너무. 잠깐만, 이 색소를 넣었더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? 이게 이상해요. 녹고 있잖아요. 녹는 느낌이에요, 지금. 그래서 녹지 말으라고 이것도 넣어줘야 된대요.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얼만큼 넣어야 적정량인지 잘 몰라. 이 난리가 났네요. 컨텐츠를 바꾸도록 할게요. 큐토 구독자들 안녕? 오늘은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. 장갑을 꼈는데도 그전 색소가 손에 남아있어서 노란 색기도 돼요. 여기다가 제가 파츠들을 좀 넣어볼게요. 뭐가 보여야 되는데.
와, 나 정말 깜짝 놀랐어. 나 귀신 얘기한 줄 알았어. 이렇게 방울 터지는 소리. 깨시라고요. 아직 안 끝났으니까. 제 손이 따뜻해서 점점 탱탱함을 잃어가요. 아까보다 색깔이 더 예뻐진 것 같죠? 처음보다. 일단 첫 번째 슬라임. 이거는 좀 소복소복한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. 쫄깃쫄깃.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. 중독됐으니까. 잡을 때 터트릴 정도로 잡아보고 싶어요. 이러면 스트레스 푸나 봐요.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잖아요. 수명을 다 해가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처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무지개떡 같이 생겼죠? 오! 이거 느낌이 진짜 이상한데요? 이거는. 소리가. 밖에 눈 많이 왔을 때. 저 멀리서 눈 치우는 소리 나요. 눈 쓸어가는 느낌. 냄새가 있는지 몰랐어요. 냄새가 다 있다.
보면서 잠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쉬었다 가세요.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볼 때까지 주무르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더 잘해볼게요.